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6급 문제로 100을 전부 잡는 문제인데요. 어떤 묘수가 숨어 있을까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을 찾으셨다면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단수를 치고 서로 단수이기 때문에 따먹게 된다면 100은 이쪽으로 두어 따로 떨어진 집이 낮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이번엔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100이 맞고 넘어갈 때 있고 있는다면 100이 튼튼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이번엔 한 칸을 띄워볼까요? 그럼 100이 느는 수가 좋은 수로 올라서더라도 있고 이을 때 막는다면 방금 보셨던 진행처럼 똑같이 되어 100이 살아 실패입니다. 오늘의 정답. 눈치채셨죠? 바로 이 젖히는 수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100이 이곳으로 두었을 때 흙이 아무 생각 없이 연결한다면 이어서 이곳은 자충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되어 보이지만 단수만 치더라도 내돌이 잡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이 넘어가는 수가 좋은 수로 한 점을 잡더라도 꽉 있게 된다면 이곳은 자충이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흙도 연결해서 이곳이 옥집이기 때문에 100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100이 한 점을 잡아볼까요? 그럼 흙은 이 입구자가 좋은 수로 100이 이곳을 두어도 가만히 연결하면 환격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곳도 이쪽이 옥집, 반대쪽도 옥집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두 집이 없어 100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젖히고 100이 받았을 때 넘어가는 수가 좋은 수로 한 점을 잡아도 가만히 연결하면 자충이므로 연결하게 된다면 이어서 옥집의 형태가 낮기 때문에 100을 잡아 성공입니다. 매일매일 저희 사흘바둑과 함께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